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 촬영할 게 있어서 홍대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 새벽의 축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외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바로 이성모 기자가 새벽의 축구 전문가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모 기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포체티노 감독이 인터뷰를 정말 싫어하는 감독이라서 영국 현지 기자들도 인터뷰를 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이성모 기자는 단독으로 두 번이나 포체티노 감독과 인터뷰를 했던 기자입니다. Is that all photos are taken in one day or something? you want to know? Yeah, the same.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엘 클라시코 때는 라리가의 초청을 받아서 모리엔테스, 루이스 가르시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인 부트라게뇨를 만나기도 했던 기자입니다. 그만큼 현지에서도 취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능력자이시냐면 요한 크루이프, 피를로, 드록바, 이네스타의 자서전을 번역하시기도 했고요. 벵거와 클롭의 평전도 이분이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첼시, 맨유, 아스널, 리버풀의 역사를 정리한 책을 출간하시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구독자분들께 기자님 소개해 드리는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런던에서 프리미어리그 취재를 했고 지금 올해 2020년 오면서 이제 라리가 취재를 하려고 이제 스페인 발렌시아로 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스페인이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여튼 마침 제가 좀 현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앞으로 새벽의 축구 전문가 통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이렇게 이성모 기자가 유럽 축구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국내의 어떤 유튜브 채널 그리고 축구 매체보다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현지의 소식이니까요. 이성모 기자의 소식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모 기자와 함께할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럽 5대 리그의 리그 운영 방식과 각 리그의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스페인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네네. 스페인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네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 창문 밖을 보면은 네. 거의 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기가 지금 외출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생활 생필품, 그러니까 약이나 꼭 필요한 음식을 사는 거 외에는 외출을 아예 못하게 막고 있고 외출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주 여기는 지금 사실 유럽에서는 지금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여기저기서 네. 일단 신분증을 들고 나가야 되고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마트에 가다가도 경찰한테 붙잡혀서 너 왜 집에서 가까운 마트로 안 가고 멀리 왔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지금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네. 축구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인 그런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뭐 축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네. 네, 지금 이제 라리가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은 라리가는 일단 공식적으로 네. 무기한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프리미어리그랑 분데스리가는 4월 30일까지라고 기한을 지금 정해놨는데 네. 라리가는 무기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 봐도 이게 라리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라리가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진 계기가 다름 아니라 발렌시아 대 아탈란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였습니다. 발렌시아가 원정을 갔던 북부 이탈리아 북부에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기, 공식적으로 심각해지기 전인데, 아무튼 발렌시아가 그 원정을 갔다 온 후에 발렌시아 응원 팬들, 그리고 취재진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면서 발렌시아 를 시작으로 이제 마드리드랑 발렌시아를 시작으로 이제 뭐 이게 확 심각해졌고요. 리그 자체는 무기한 연기가 됐고 바르셀로나가 승점 2점 차이로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라리가 본부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 테바스 회장 기자회견도 들어가 보고 했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일단 테바스 회장은 5월 중순 정도에는 리그를 재개하기를 이제 원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현지 상황을 생각을 하면 그것도 사실은 저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3만 명이 넘었거든요, 확진자가. 이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우승을 그대로 그냥 이대로 확정을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리버풀이 너무 확실한 리드를 프리미어 리그는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리버풀의 우승을 그래도 인정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단지 단 2점 차이거든요. 한 경기 차이로 지금 리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바르셀로나 우승을 확정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여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페인은 축구는 거의 두 번째 문제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너무 지금 생존적인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튼 지금 스페인 라리가 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렌시아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렌시아가 라리가 구단 중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는 팀이기도 하고, 이강인 선수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나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혹시 좀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나요? 라리가는 그러니까 라리가가 아니지. 이제 발렌시아는 아마 기사도 나와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클럽의 35%, 이 35%는 선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스태프들도 다 포함해서 한35% 정도가 확진자다라고 클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탈란타 원정 그 챔스 경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지금 사실 라리가뿐 아니라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은 클럽이 발렌시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강인 선수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상태고 제가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발렌시아 훈련장을 다녀왔을 때 부상자 선수들이 따로 이제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코클랭도 있었고 몇몇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그 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제가 뭐 토트넘이나 발렌시아나 몇몇 구단들에 이제 연락하는 분들도 계신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 문의해봤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멘트를 구단 차원에서 안 하기로 방침이 나온 상태라서 구단에서 공식 발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을 얻기는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지만 여튼 이강인 선수는 확진 상태가 아니고 부상 예전에 한번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이 상태가 그렇죠. 나오기 직전에 그 부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다른 리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특히 이제 리버풀이 이제 자력 우승을 두 경기 남겨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리그를 무효화할지 아니면 리버풀의 우승으로 마무리할지 조금 논란이 되게 많은데, 축구계 관계자분들의 좀 반응은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 EPL은 리그 자체는 4월 30일까지 중단이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 매일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영국도 지금 뭐 이제 하루에 1,000명을 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월 1일 개막도 아주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리그를 그러면 중단할 거냐, 혹은 취소할 거냐, 아니면 리그를 어떻게든 끝까지 갈 거냐 그렇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리버풀의 우승을 어떻게 할 거냐? 인정할 거냐, 무효화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두 가지가 연관돼 있죠, 서로. 리그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면, 리버풀도 우승을 못하게 되는 거고, 리그를 어떻게든 끝내면,
리버풀 우승은 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되게 엇갈려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드인데 전부는 아니지만 선수들 최근에 이제 유명한 선수들 레전드들 사이에서는 리그를 취소하고 무효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리오 퍼디난드나 조콜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리그를 취소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고 퍼디난드 같은 경우는 특히 맨유 레전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퍼디난드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람들이 내가 맨유 출신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단서를 달았어요. 여튼간에 그런 선수들 레전드들 중심으로 지금 리그 취소해야 된다. 뭐 리버풀 우승 뭐 그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제가 보면 지금 더 타임즈의 그 헨리 윈터라는 영국에서 올해 기자상도 여러 번 받고 가장 이제 공신력이 높은 기자 중에 한 명인데 헨리 윈터 기자를 중심으로 그 어떤 좀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들 중심으로는 리그는 어떻게든지 끝내야 된다. 이번 시즌을 무효화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시즌에 개막을 늦추거나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번 시즌은 어떻게 해서든 끝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혼재가 되어 있고 하나 확실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전례가 없어요. 그쵸. 전례가 전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전쟁 때문에 물리적으로 축구를 할수 없을 때 중단됐던 때를 제외하면 지금 이건 전혀 전례가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리그 차원이나 뭐 UEFA 차원이나 뭐각 리그 차원에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그래서 열려 있는 상황에서 갑론을박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전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해진 데드라인 같은 건 없는데 일단 프리미어리그가 4월 30일까지 리그를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4월 30일까지는 두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말, 그러니까 4월 30일 전후로 뭐그 전후로 아마 그때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즈음에는 뭐둘 중에 하나, 리그를 뭐 중단하거나 취소한다, 혹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시 재개한다. 이 발표가 그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제일 심각한 건 세리에잖아요. 지금 라리가도 물론 심각하지만 지금 그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나라 자체가 이탈리아고 지금 아시겠지만 디발라, 뭐 유벤투스 디발라도 지금 그쵸, 확진됐다고 그쵸. 며칠 전에 기사 나왔죠. 지금 디발라뿐만 아니라 뭐 세리에 아는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축구는 나중 문제고 지금 그쵸. 그 나라 자체의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독일은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독일도 마찬가지로 뭐 심각한 상태인데 이탈리아는 제 생각에는 도저히 5월 안으로 그러니까 4월 말 4월까지 5월에도 제 생각에는 도저히 리그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독일은 4월 30일까지 일단 두고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사실은 분데스리가는 독일은 특징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상당히 낮아요. 그게 특징인데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분데스리가는 뭔가 좀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해서 5월 정도에 어떻게 리그를 마무리시키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리그왕도 무기한 연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쵸, 그쵸. 그 상황에서 지금 서현준 선수가 확진 사실 제가 그 소식을 정말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기사로도 바로 쓰고 뭐 확인도 해보고 했지만 서현준 선수가 단지 한국 선수라서 이게 화제가 된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첫 번째 확진자였습니다. 리그왕 전체의 선수가. 그래서 프랑스 리그에서 프랑스 자체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그 후에 이제 그런데 다행히도 그 후에 투루아의 회장이 직접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석균 선수가 호전하고 있고
뭐곧 3, 4일 안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투르와 석현주 선수 현장 취재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 회장이 석현주 선수를 대단히 아끼는 회장이에요. 그래서 직접 되게 가깝게 지낸다라고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석현주 선수가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건에 대해서 회장이 직접 그렇게 코멘트를 한 거를 봤을 때 석현주 선수가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니고 다행히도 회복을 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아마 다들 이해하시겠지만은 UEFA에서 주관하는 모든 그 유럽 대항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말로 네.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등등은 각 리그 클럽들의 협력이 없이는 진행이 안 돼요. 그냥 아, 리그에.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렌시아랑 아탈란타 경기에서 이게 되게 심각해졌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라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죠. 챔피언스 리그라는 플랫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각 국가 내 서로 나라 간에 퍼뜨리는 경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거고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UEFA 대회는. 그래서 UEFA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다 모든 게 연기된 걸로 발표가 된 상태고 지금 뭐 사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가 계속될 수 있을지 말지는 지금은 되게 불투명한 상태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정말 뭐 정말 이거는 취소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모든 리그가 시작한 이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모든 그런데 이제 리그가 재개된 네, 후에야 할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모든 리그가 재개되지 못한다면 챔피언스 리그는 네.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리그가 취소될, 그러니까 EPL, 아까 제가 EPL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갑론을박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특정 리그가 취소될 가능성보다 챔피언스 리그가 취소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가 재개가 되려면 그 안에, 그 대회 안에 지금 살아남은 모든 팀들이 괜찮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모든 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이게 진행이 가능한데, 그게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성모 기자가 유럽 5대 리그의 코로나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워낙에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축구가 다시 재개되는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었을 때 축구를 다시 볼수 있는 날도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성모 기자가 유럽 축구의 소식을 종종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이성모 기자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알고 싶으신 유럽 축구의 소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성모 기자가 댓글을 확인한 후에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